그때 아빠가 주무시다가 문 소리가 나길래 봤더니 제가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왔더라고요. 근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진짜. 아, 그리고 예전에는요. 아니, 이거 핸드폰이 없어진 거예요, 언니는. 어, 근데 냉장고에 핸드폰. 냉장고 여기 네, 저 봤어요. 잠꼬대는 우리 또 태연 양이 네, 한 잠꼬대예요. 맞을 수가 없어요. 네? 태연 양이 한 잠꼬대예요. 왜요, 왜요? 여기 태연... 이렇게 셋이 같은 네, 방 써요. 네. 근데 태연 양이 자다가 갑자기 너무나 명확한 잠꼬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보통 제가 저는 막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하는 게 아니라 태연 양은 진짜로 말을 해요. 근데 태연 양이 잘 때 이렇게 요가 자세로 자거든요. 네. 이러고 자다가 갑자기 안녕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제가 꿈을 꾸나 하는데 너무나 명확하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네. 근데 아, 이제 좀 자겠거니 했는데 가만히 있다가 또 한 번 더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어, 소리를 질러요, 맞아요. 냄새도 아니고. 에? 막 이러고요, 네. 막. 아, 그래요? 갑자기 이러고 있다. 그 가만히 있다. 대답도 되게 명확하게 하고요, 네. 갑자기. 네. 예! 막 이래요. 예. 근데 갑자기 있다. 한참 돼. 아, 그래요? 태연 씨는 제3자 입장에서 보기에 네, 태연 씨 그 잠버릇이 좀 고쳐진 것 같습니까? 몽유병은 고쳐진 것 같은데요. 네. 잠꼬대는 네, 아직 좀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무슨 잠꼬대예요? 저번에 한 번은 네, 수학을 풀더라고요. 어? 자다가요? 네. 잠꼬대로요? 네, 근데 막 자면서 이렇게 자다가 2, 8에 10. 4 나누기 3. 진짜요? 그렇게 수학을 풀어요. 어, 정말요? 네. 어, 그 잠꼬대 그대로라면 답은 다 말은 안 했네요. 그냥 이 말은 말하고 4 나누기 3만 하고. 예. 혜인 씨 기억이 납니까? 전 자고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랑 태연이랑 고등학교를 같이 다녔었어요. 네. 예. 근데 다른 반이었는데 수학은 같은 반이었거든요. 네. 그때 그런 풀지 못했던 그런 한이 남아있어서. 네. 씨는 어떤 잠버릇이었어요? 근데 태연이가 지금 낱말할 때가 아니거든요. 왜요? 맞아요. 태연이는 진짜 또박또박 말을 하는데 그저께도 되게 말을 많이 했어요. 그저께는. 근데 자다가 살짝 이렇게 깰랑말랑하고 있는데 태연이 갑자기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자면서 방송 진행을 해요? 아, 진짜로. 방송 진행을 해요. 같이 방을 썼었거든요. 우와, 옛날에. 옛날인데 저희가 네, 이제 새로운 곡이 나왔을 때였어요. 네. 그 안무 중에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애가 갑자기 자다가 아 네네 그렇죠 이 정도가 세일러문을 표현해내는 것이죠 이렇게 자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아 이러고요. 아주 진행을 해요. 네 진짜로. 그래서 자면서 이게 세일러문 동작을 표현해낸 것이죠 이러면서 막 아 이것이 세일러문 동작을 표현해낸 것이죠 이러시고 네 그러면서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네요. 라디오 진행을 하고 있을 아, 때랑 혼자서 얘기를 네, 많이 하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받아서 그런가 보다. 아, 너네 그러고 나한테 코 골고 이간다 그랬지? 김태현 너는 이거 하고 코 골고 잠꼬대 하고 자면서 라디오 진행까지 트리플이야 알아? 진행을 하고 보니까 소녀시대 소개해요. 그래요? 아, 그래요? 야 프로다. 믿어 남네. 소녀시대 태연입니다.